빠방하이. 2010년대 초반 그야말로 스마트폰 게임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애니팝, 드래곤 플라이트 등 스마트폰 1세대 게임들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옛날 인기 폰 게임 충격근황 탑5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바일 게임 역사상 가장 크게 성공한 게임으로 평가받는 게임이 있습니다. 출시하자마자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으니 그것은 바로 애니팡. 60초의 제한시간 동안 원숭이, 고양이, 돼지, 쥐, 토끼, 강아지, 병아리 7종류의 동물로 구성된 블록을 드래그해 같은 동물로 3마리 이상 배열하면 득점하는 게임이죠. 남녀노소 구분 없이 게임에 무관심했던 중장년층까지 유입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비결은 낮은 진입장벽. 일단 게임을 실행하기만 하면 5분 내에 익숙해질 만큼 인터페이스가 간단했고요. 게임 시간은 단 60초. 부담이 없어 자꾸만 손이 갔죠. 덕분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게임이 되었다는 하트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도 애니팡이 처음입니다. 처음 주어지는 하트 5개 이후에는 8분마다 1개씩 생성되는데요. 충전되는 걸 그냥 놔두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 틈만 나면 애니팡부터 하게 만들었죠. 하트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남에게 하트를 선물 받거나 친구를 초대하기. 잊을만하면 하트 선물이 왔고요. 친구들의 랭킹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경쟁 심리를 부추겼죠. 이후 카카오톡 연동과 하트 시스템은 모바일 게임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는 해외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우리나라의 애니팡 신드롬에 대해 보도했을 정도. 물론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새벽에도 근무 시간에도 시도 때도 없이 하트와 쇼이 울려댄 건데요. 하루에도 50개까지 아무 비용 없이 줄 수 있는 하트. 먼저 선물하면 상대방도 답례를 줄 것이란 기대에서 무분별하게 하트 선물을 남발하기 시작했죠. 생전 대화를 하지 않던 사람은 물론 교수님에게까지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발송된 하트 메시지는 하루에 1억 건 이상으로 스팸 수준으로 쏟아졌는데요. 수신 거부가 안 되던 초창기 전화기를 꺼놓지 않는 한 방법이 없었고요. 너무 빡쳐서 카카오톡을 탈퇴해버리는 일까지 발생했죠. 불만이 극에 달하고 나서야 하트 수신 거부 기능이 생긴 거라고. 더 큰 문제는 하트 셔틀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강제로 하트를 상납받는 건데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센스 있는 부하 직원이 되기 위해 하트 셔틀을 자처했던 건데요. 상사가 지나가는 말로 하트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더더욱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네요. 부부 싸움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일명 애인팡. 이성 간에 서로 하트를 주고받으며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울려 퍼졌던 하트와 쇽 애니팡 광풍. 돌아보니 참 신기한 현상이었네요. 애니팡과 더불어 카카오톡 1세대 게임이 있습니다. 2012년 출시한 드래곤 플라이트. 자다께서 그린 낙서 한 장에서 시작 개발 기간은 3주 남짓. 명작은 순식간에 탄생하는 법. 흥행 대박을 터뜨립니다. 당시 스마트폰 보급량은 3천만 대. 스마트폰 소유자 4명 중 1명이 드래곤 플라이트를 즐겼다고 하네요. 드래곤 플라이트는 추억 속 갤러그를 떠올리게 하는 장르입니다. 일정 간격을 두고 일렬 횡계로 내려오는 드래곤을 무찌르고 전진할 공간을 만들어 최대한 멀리 날아간다는 직관적인 게임인데 갤러그와 동일하게 오로지 좌우 이동만 하면 돼서 엄지손가락만으로 간편하게 조종할 수 있죠. 이렇듯 조작은 쉽지만 게임은 다채롭습니다. 점수 요소로는 비행거리, 날아오는 드래곤들을 사냥한 점수, 보스 격파 점수가 있는데요. 일정 거리마다 등장하는 보스 몹들은 저마다 고유한 방어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고유한 캐릭터의 공격 속성에 따라 보스에게 가할 수 있는 데미지가 달라지죠. 보스를 빨리 잡을수록 높은 사냥 점수를 얻을 수 있고 후반부로 갈수록 강력한 보스들이 등장한다는 스킬 강화를 통해 더욱 강력한 마법 을 갖추고 무기 성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재미 요소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지만 점수를 올리기 위해 아이템을 구입하는 유저들,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새끼용은 귀여워서 구입 욕구를 자극했죠. 30대 이상 남성 유저가 70% 이상이었던 드래곤 플라이트. 특히 아빠가 좋아하던 게임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잘 나갈 때는 하루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었다고. 그래서 나온 지 1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거 존버하길 잘한 게요. 기존 드래곤 플라이트가 정비된다는 소식.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켜 리뉴얼 작업에 돌입한다는데요. 한계를 가진 기존의 엔진에서 확장이 유연한 새로운 그래픽 엔진으로 교체, 올해 안에 공개한다고 하죠. 아울러 신작 드래곤 플라이트 2도 출시됩니다. 원작의 세계관과 캐릭터를 계속 발전시켜 2025년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네요. 드래곤 플라이트 아재 게임이라고 놀렸는데 이젠 제가 아재가 되었네요.
애니팡, 드래곤 플라이트 등 카카오 게임하기가 나오기도 전 이미 매출 1위를 달리던 국민 게임이 있습니다. 2011년에 출시된 울더스카이. 우리나라 팜유 게임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하늘에 떠있는 남한의 섬 플로티아에서 각종 건물을 짓고 작물을 수확해 돈을 벌어 마을을 꾸미는 건설 운영 게임입니다. 중독성이 장난 아니었던 게요. 게임 평균 이용시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당시 250만 명의 스마트폰 사용을 한 달간 분석한 결과 울더스카이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51분 30초, 무려 카카오톡에 42분을 제친 기록이었죠. 아기자기하게 꾸밀 수 있다는 게 플로티아의 매력인데요. 세밀한 설계로 게임 내 작은 오브제까지 공을 들였습니다. 떠다니는 구름을 터치해 비를 내릴 수 있고 현실 시간이 게임에 적용되어 밤낮이 동일하게 흘러갔죠. 그리고 매주 건물 등을 업데이트해서 어떤 소셜 게임보다도 쌓인 콘텐츠가 많았다고. 그래서일까요? 기존의 모바일 게임을 즐기지 않은 편이었던 여성 유저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입소문에 민감한 20, 30대 여성 유저들, 굳이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유입되었다고. 뭐니뭐니 해도 울더스카이의 최대 장점은 뛰어난 그래픽입니다. 애니메이션풍의 분위기와 따뜻한 색감에서 세련미가 풍겼고요. 화면을 확대해도 그래픽이 깨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울더스카이의 핵심은 섬과 섬이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 소통에 있습니다. 나만의 플로티아를 꾸미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의 섬을 방문해 어떻게 꾸며놨는지 보는 재미가 쏠쏠했죠. 페이버라는 일종의 아르바이트 시스템도 있습니다. 페이버 요청을 한 친구의 섬으로 가서 도와주면 골드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었고요. 도와주기 기능으로 수확을 하지 않아 썩어버린 농작물을 되살려주는 것도 가능했죠. 반대로 친구들의 농작물을 훔쳐올 수도 있었다는. 이렇게 친구 섬을 방문하거나 페이버를 해주면 플러스로, 훔쳐가면 마이너스로 계산되어 소셜 스코어가 쌓이며 매주 순위도 다르게 매겨졌죠. 현재도 서비스 중인 당수 게임 울더스카이, 대중적으로는 거의 잊혀지고 골수 유저만 남은 상태인데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오랜 시간 접속을 하지 않았다가 다시 시작한 유저들도 꽤 있다고 하네요. 울더스카이, 가성비 좋은 풍차 도배에서 엄청 돌렸었는데 추억 돋네요. 2010년대 초반 소셜 네트워크 게임 SNG 붐이 일었습니다. 먼저 타이니팜, 다양한 동물 캐릭터를 모아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는 SNG로 동화같은 그래픽과 귀여운 동물의 움직임이 돋보였는데요. 출시 1년 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면서 당시 최대 흥행작이었던 울더스카이를 꺾기도 했죠. 타이니팜의 가장 큰 특징은 교배 시스템. 동물 간의 교배를 통해 새로운 품종의 귀여운 새끼 동물을 얻을 수 있어 흥미를 유발했고요. 일정 확률로 상위 동물이나 이벤트 동물들이 나오기도 했죠. 일부 동물의 경우에는 교배 방법이 공개되지 않아 유저들끼리 모여 교배 방법을 연구하기도 했다는. 이외에도 농장 꾸미기, 사냥하기, 동물 컬렉션 만들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게임의 몰입도를 높였는데요. 하루에 한 번 다른 친구에게 애정을 줄 수 있어서 농장을 잘 꾸미거나 희귀한 동물이 많을수록 친구들의 관심도도 늘어났죠. 아기자기한 동물들을 보고 있으면 힐링된다는 후기가 많았던 타이니팜. 전성기에는 한국어를 포함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6가지 언어로 서비스됐었는데요. 글로벌 유저들을 의식해 중국 대표 동물인 판다와 일본에서 인기 있는 동물인 알파카를 투입시키며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2022년 4월 적자로 인해 업데이트 종료를 결정하면서 현재는 산소호흡기만 달고 영영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아이러브커피는 본격 카페 경영 시뮬레이션으로 누구나 카페 하나 정도는 갖고 싶다는 심리를 노린 게임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카페를 물려받은 유저는 여러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을 하는데요. 애니팡이나 드래곤플라이트처럼 게임 방법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원두 볶기, 커피와 사이드 메뉴 만들기, 청소, 길거리 영업 등 할 일이 너무 많은 건데요. 용량도 커서 진입장벽이 꽤 높았죠. 하지만 한번 빠지기만 하면 장기간 꾸준하게 즐길 수 있어서 조용히 오래가는 당수 게임이기도 하죠. 특히 중화권에서는 큰 인기를 얻었던 I Love Coffee. 글로벌 가입자 수가 많아 출시 10개월 만에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섰는데요. 표절과 불법 복제가 만연한 국가 중국, 아니나 다를까 2012년 짝퉁 게임이 등장합니다. 커피 러버, 기본적인 디자인 과 배경, 게임 아이템까지 노골적으로 베껴서 욕 좀 먹었다고 하네요. 아직도 활발하게 서비스 중이라는 아이러브커피, 늦었지만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앵그리버드, 다들 아시죠? 핀란드 게임 회사에서 제작한 초창기 스마트폰 게임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려 79개국 앱스토어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우리나라에 소개되기도 전에 5억 다운로드를 돌파했다는. 이거 중독성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새를 잡아당겨 돼지를 없애는 단순한 게임처럼 보이지만요, 파고 들어가면 치밀하게 계산된 맵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제대로 된 피해를 주려면 각도와 무게, 새의 종류까지 고려해가면서 플레이해야 했죠. 의외로
세계관도 장대합니다. 영화로도 나와서 흥행했을 정도이죠. 시리즈에 등장하는 주 무대는 피기 아일랜드, 주인공인 새와 돼지들의 고향으로 신비에 쌓인 섬입니다. 열대해변에서부터 울창한 숲지대, 숨겨진 동굴과 유적,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도시까지 현실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죠. 특히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돼지머리산은 피기 아일랜드의 상징인데요. 산 정상의 돼지코 모양의 호수에서 언제나 물이 솟아오르고 있다고. 앵그리버드 시리즈의 주역인 새들, 무엇보다 몸빵에 특화된 집단입니다. 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몸을 사르지 않는데요. 얼음이나 나무는 물론이고 금고에 쓰이는 강철도 부셔부셔 해버리죠. 비결은 매우 비범한 신체에 있습니다. 골격을 보면 두개골 밑에 스프링 모양 뼈가 숨겨져 있다는. 저마다 능력치와 개성이 뚜렷한데요. 앵그리버드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리더인 레드, 모티브는 홍관조에서 따왔습니다. 앵그리버드의 실질적인 마스코트이지만요. 다른 새들과는 달리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도 써보면 알은 묵직한 녀석입니다. 여러 구조물을 연쇄적으로 쓰러뜨리기 딱 좋죠. 삼각형 노란색 척의 모티브는 카나리아입니다. 쏘고 한 번 더 누르는 순간 부스트를 가동, 더 빨리 날아가죠. 직선 궤도로 날아가서 보통의 포물선 궤도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리도 공략 가능하고요. 유리, 나무, 돌 세 종류 중 나무 격파에 특화되어 가장 유용한 캐릭터죠. 큰 뇌조를 연상시키는 밤은 말 그대로 폭탄입니다. 쏘고 나서 한 번 더 누르면 폭발해버리기, 폭풍으로 주변의 구조물들을 날려버려서 파괴력이 가장 높고요. 컨트롤하기도 쉬워서 스테이지에 나오면 가장 반가운 새이기도 하죠. 이외에도 달걀을 토하는 암탉 마틸다, 새쌍둥이 블루스 등 다양한 캐릭터와 설정이 존재하는데요. 앵그리버드에 이런 세계관이 있었는지 미처 몰랐네요. 그때 그 시절 출퇴근 시간을 책임져주던 초창기 스마트폰 게임들, 아이러브 커피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은데요. 이 중에 해본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마무리, 아직 추억의 피처폰 게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장난감?